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해안절경이 뛰어난 다대포 해수욕장에 나와봤습니다. 탁 트인 바다를 보니 제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대포에 한국 근대사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의 무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갑신정변의 주역이자 개화파의 거두였던 박영효의 묘였습니다. 자, 부산하고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그가 이곳에다 맷자리를 쓴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대포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다대일동 1047번지 박용효의 무덤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금은 지하철 공사와 현대식 건물들이 들어서 무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엔 탁 트인 전망에 마을의 신당이 자리했을 정도로 최고의 풍수를 자랑했습니다. 아미산에서 내려온 그 산맥이 선이 자청령 우백호로 해가지고 아주 잘 감싸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형국 자체가 다른 데로 돌아봐도 이만큼 멋들어진 데가 없어요. 아마 오래전에 박영호 선생도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도 그 이 자리를 오랫동안 그 눈여겨뒀다가 받은 거는 자타가 인정하는 명당이라는 이야기죠. 박영효의 장례식은 아주 떠들썩했습니다. 당시 신문에서도 크게 다뤘는데 부산역에 도착한 운구 행렬을 보기 위해 조선 총독부 귀족회 같은 유명인사는 물론 부산 사람들 3천여 명이 구름같이 몰려 장관을 이뤘다는군요. 정성이 주면은 뭐 문상객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 박영효의 사망 시에 운구 행렬은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요즘 같으면 차로 소문할 수 있지만은 해운대에서 여기까지 길이 어딥니까? 장장 그 먼 길을 운구를 해왔으니까 가는 곳마다 그런 운구 행렬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 부산 사람들은 멋진 구경거리가 되었고 조선 후기 명문이었던 반남 박씨가에서 태어난 박영효 12살 되던 해 일족인 박규수의 추천으로 철종의 고명딸 영애옹주와 결혼을 합니다. 문벌 집안이긴 하나 가난했던 박영효는 철종의 사위가 되면서 인생의 일대 전환기를 맞게 되죠. 조선 후기 이래에 그 어떤 노론 세력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노론의 중요한 구성축 중에 하나가 반남박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세력이 대단했죠. 그 반남박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그 박지원의 손자로 알려진 박규수입니다. 이제 박영효는 그 당시 이제 몰락 양반. 이어서 거의 뭐 끼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가난했다라고 알려졌는데 이 박규수의 추천으로 졸지에 이제 몰락 양반에서 왕족이 되는 것이죠. 박규수보다도 훨씬 더 신분이 높은 왕족으로 출세를 하게 되고 박규수 그는 박영효의 사상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또 왔습니다. 오 그래. 박영효는 동년배인 김옥균, 유길진 등과 함께 박규수의 사랑방에 매일같이 드나들었죠. 며칠 전 북경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자네 이번에 다녀오면서 뭐 가져온 건 없는가? 있지요. 자, 여기. 그들은 역관 출신인 오경석이 중국에서 가져온 책들을 함께 읽으며 신지식을 쌓았고 세계 정세를 파악해 나갑니다. 세상은 지금 급변하고 있네. 조선의 정치는 부패하고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굶주리고 있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큰 변화가 필요하네. 맞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청나라를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조선 스스로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다. 하루속히 개항을 해서 외국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본이 최근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근대화를 이뤘다고 합니다. 조선도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보고 배워야지요. 조선 왕조의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일대 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오. 박영현은 개화 사상의 산실이 된 박 교수의 사랑방에서 서양의 선진 문물을 흡수하며 조선 개화파의 중심으로 성장합니다. 박 교수 하면은 이제 박지원의 바로 손자예요. 그래서 사실 사랑방 몸에서 박 교수의 지도하에 여기에는 이제 뭐 박용욱뿐만 아니라 갑신정변을 주도한 핵심적인 인물인 김옥균 같은 사람들도 참여하고, 하여튼 당시에 소위 명문 양반가의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박 교수 문화에 많이 몰려들어서 결국은 1884년에 갑신정변의 이제 어떻게 보면 모태가 된. 오경석이 가져온 책 중 하나인 영환 지략. 세계의 모든 나라를 기록한 지리서로서 중국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했던 박용효 일행에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속에서 조선이 나아갈 길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뭐 중국이 어디 따로 있나? 중국이라는 말 대신 세계의 중심이라는 건데, 아 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중심이고 저렇게 보면 저기가 중심이지 무슨 뭐 중국이 따로 있나? 조선을 계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우리가 그 세계 정세 그동안 너무 어두웠다 하는 데 대한 어떤 반성, 각성 이런 것을 촉구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현은 임오군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때 고정의 명으로 선상에서 태극기를 제작하면서 태극기 최초 창안자로 알려지게 되죠. 드디어 일본에 첫 발을 내디딘 박용효. 그는 엄청나게 발전된 일본의 모습에 놀라고 특히 일본 근대화의 거두 후쿠자와 유키치의 사상에 매료됩니다. 그간 별거 없으셨는지요? 덕분에 잘 있었네. 응? 아니 근데 여기 같이 오신 이분은 누구지? 아 예, 선대왕의 사위인 박용효라고 합니다. 오. 현재 조선에서 아주 촉망받는 인재 중의 인재지요. 제가 일전에 얘기했다시피 일본의 발전을 이끈 최고의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님이십니다. 책에서만 뵙던 후쿠자와 유키치 선생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자자자자, 우리 여기서 이러고들 있을 게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 하시지. 제가 듣기로는 선생님의 사상에 일본의 많은 젊은이들이 매료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직접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그동안 일본과 조선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을 의지해 왔습니다. 중국의 봉건주의적인 요소를 들여오다 보니까 발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하루빨리 중국 털을 벗어나서 서양과 대등한 나라가 되려면은 유럽 열강의 제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탈아입구론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조선 역시 그러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만남으로
조선 개혁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낀 박영효. 그는 중국 중심의 좁은 사고관에서 벗어나 세계 열광들과 대등해져야 한다는 후쿠자와의 사상과 닮아갑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벗어나서 자주 독립국가를 이루고 우리가 다른 나라보다 뒤졌으니까 빨리 국민국가를 이루어야 되는데 나름대로 성공 사례로서 일본을 개화파들이 꼽고 그 일본에서 중심이 서 있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개요 의숙을 또 만들어서 인재도 양성하고 또 조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깊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후쿠자와 유키치를 일본 근대화의 스승으로 인식을 하고 그로부터 많은 조언을 받으려고 했었죠. 일본의 발전을 이끈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와의 만남은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열혈 청년 박영효의 가슴에 큰 불을 지피게 됩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힘을 얻은 민씨 세력과 수구파에 의해서 박영효의 개혁 시도는 번번이 좌절하게 됩니다. 이에 박영효와 개혁파들은 한 번에 수구 세력을 제거할 계획을 준비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3.1천하 갑신정변이었습니다. 1884년 12월 4일 박영효와 개화파의 중심인물들은 우정국 낙성식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연회는 잠시 개화파는 일본군을 동원해 민씨 척척을 제거하고 새로운 정권을 일으키죠. 이렇게 탄생한 개화파 정권은 14개조의 혁신정강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갑신정변이 3일 만에 실패하자 박영효는 일본으로 망명하고 그의 가족들은 몰살당하고 말죠.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 무너져야 하는 봉건왕조. 이때부터 박영효와 고종은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김옥균, 박영효 같은 경우는 국가 제도 자체를 바꿔야 된다. 그것은 종전의 왕이 모든 권한을 가지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최소한 왕권이 견제될 수 있는 입헌, 뭐 나아가서는 민주공화적으로 나왔죠.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들이 화합을 할 수 있고 참여를 할 수 있는 저 권력의 독점이 이루어지지 않는 정치 체제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뭐 고종이랑 민씨 척척하고는 융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박영효의 개혁 목적은 왕위 창탈이 아니라 조선의 부국 강병에 있음을 1920년에 그가 쓴 갑신정변 기고문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귀국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박영효. 일본 공사 인호우회의 도움으로 망명한 지 10년 만에 어렵게 정계 복귀에 성공합니다. 조선 근대화에 여전히 뜻을 두고 있던 그는 복귀 이후 또다시 갑오 개혁을 추진하죠. 하지만 민비가 시위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배후에 박영효가 있다는 음모에 휘말리면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박동지! 박동지! 박동지, 뭐 하는 겐가? 지금 한가하게 책을 읽을 때가 아니네. 아니, 자네. 숨이 턱까지 차서는 뭐가 그리 급한 겐가? 설명할 시간이 없네. 지금 가나에서 자네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는 길이네. 어서 피하게! 뭐라고? 영모의 혐의로 또다시 일본 망명길에 오른 박영호. 12년간의 망명 기간 중에도 고종과의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그는 고종의 다섯째 아들 의화군을 왕으로 추대하려다 실패하고 궐석 재판으로 사형 선고를 받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당연히 그 이전부터 이제 민비 민왕후라든가 이제
민씨 세력하고 갈등 관계에 있었는데 아, 왕비가 시를 당했으니까 저 배우의 박영화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이제 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일본 막.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제 복귀하려고 하는 시도로서 소위 의왕은 이강을 이제 국왕으로 추대하려는 쿠데타를 사실 꾀하다가 결국 사년에 발각돼갖고 비록 벌써 재판이지만 사형 선고까지 받고.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파견된 헤이그 특사가 실패하면서 고정은 일본에 의해 강제 퇴위됩니다. 1910년 8월 29일 마침내 한일 병탄을 맞습니다. 고종 퇴위 반대 등 일본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던 그가 병탄 이후 친일의 길로 들어서는데 일본은 이런 박영효에게 후작이라는 최고 지위를 내리고 은사 공채도 30만 인이나 쥐어줍니다. 이것은 병탄 조약문에 직접 도장을 찍은 이완용보다도 훨씬 나은 대우였습니다. 일신을 좌우지가 정치제도 개혁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도모했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거기에 대한 좌절감. 그런데 일본이 이제 너무 강대국이고 또 너무 치밀하게 한국을 병탄해왔고 병탄이 된 이후에는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 난국을 뒤집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라고 이제 체념을 한 것이죠. 한일 병탄 기념으로 일본이 발간한 화보입니다. 한일 병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제작된 이 화보에 박영효의 얼굴도 보이는군요. 일본은 친일 인사들의 제의를 꾸준히 올리며 병탄에 감사했는데 그 명단에 박영효도 버젓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친일 행위를 한 박영효. 그는 시대의 혼돈 속에서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죠. 박영효의 친일 행적은 저희가 친일 인명사전을 발간을 하면서 조사한 것을 근거로 하면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하면서 만들어낸 이제 조선 귀족의 최고 지위였던 후작이 이제 지위에 있었고요. 그 후작과 더불어서 은사공채도 거의 최고로 받았고 또 30년대 후반에는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인으로서는 10명밖에 없었던 그 일본 제국 이외 귀족은 의원으로서 최초로 이제 칙선으로 임명이 됐고요. 그 외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모든 방면에서 관여하지 않은 단체가 없을 정도로 친일 행적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친일파로서 부족함이 없이 살았던 박영현은 말년에 자신의 무덤터를 찾기 위해 부산에 자주 출몰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저쪽에서부터 산맥이 요래 딱 이어지지. 이곳은 소백 산맥의 줄기가 요래 딱 이어지면서 마지막으로 기가 모인 일종의 혈자리지. 보시다시피 앞으로는 바다가 보이고 또 뒤쪽으로는 동화산이 떡하니 지키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명당 중의 명당이지. 자네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도 같군. 정말 마음에 드네. 근데 나으리,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뭔가 말을 해보게. 나으리는 왜 하필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다가 요 자리를 잡으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소인이 주제넘게
괜한 걸 여쭤봤네. 죽을 죄는 지었습니다. 아닐세. 나라고 왜 가족들 곁에 묻히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자네도 알고 있을 테지. 내가 일본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을. 내가 묻히고 나면 가족들에게 어떤 변고가 생길지 모르니 최대한 경성에서 떨어진 자리에 묘자리를 얻고 싶을 뿐이야. 아이고,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곳 다대포에 비할 명당은 아마 전국에서는 찾기 어려울 겁니다. 나중에 이곳에 묻히시고 나면 아마 자자손손 크게 발복을 하실 겁니다. 명당이라던 박용효의 다대포 무덤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놀랍게도 박용효의 무덤은 1972년 그의 손자에 의해 파헤쳐졌다가 모란공원으로 이장됐습니다. 시신도 묘지 번호도 없이 몰래 말이죠. 자신이 걸어온 삶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에 죽어서까지 명당에 묻히고 싶었던 박용효. 과연 박용효의 다대포 무덤은 명당이었을까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 청년에서 친일파로의 변절된 삶을 살았던 시대의 풍우나 박용효. 사라진 박용효의 다대포 무덤은 역사의 평가가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